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담 신청한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막 인턴 면접을 보고 오긴 했는데 막상 공부랑 과제한 거 말고는 스펙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착실하게 필요한 전공학점을 따는 게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연구나 URP와 같은 과외 연구 활동을 좀 참여를 해서 실제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맛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URP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URP 말고도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기 학과 소속 학과 말고도 다른 학과 가서도 융합 연구라든지 캡스톤 연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융합 연구나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는 게 취업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빨리 졸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건 이제 학생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러한 어떤 회사나 어떤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다 그러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딱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하면 굳이 이렇게 복전하거나 부전하지 않고도 본인의 어떤 전공 내에서 심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대학원도 생각 중인데 요즘 학점 컷이 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컷이 존재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학점 컷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학점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학생이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잘 쌓았는가를 표현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지표로서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자기소개서나 혹은 과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다른 성적 하한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 연구를 오래 한 학생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그런 연구에 참여를 해야 할까요? 아마 그런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 도는 거는 개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랩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고 그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향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서 면접 때도 조금 더 그러한 자신의 철학을 잘 말할 수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별 연구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잘 배웠고 구성원들과 잘 호흡을 맞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URP나 연구 프로그램을 학부생 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학부생들은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도움이 되긴 할까요?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내가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연구를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답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학부 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데 대학원 때 연구하는 건 되게 재미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고 URP를 통해서 내가 연구에 적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만약 이걸 통해서 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혹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도 연구실에 오래 있었음에 약간 가산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의 특징은 사실 개별 교수님께서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학과에서 입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은 어렵고요. 다만 입시를 통과했을 때 그 랩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에 가더라도 그 전에 시간을 내서 인턴을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되진 않을지 그런 고민도 좀 생겨서요.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거치면서 최적화 또 효율적인 선택 이러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갖게 되면 사실 뭘 선택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내가 정말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어진 지식에 갖고 빨리 업무 처리하는 쪽에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본인한테 조금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난 4년 안에 학부를 졸업하고 2년 안에 석사, 뭐 4년 안에 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자신한테 주면 그 안에 못 맞췄을 때 불안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놓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관점을 좀 바꿔주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저찌 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 게 학부 졸만 하고 취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메리트가 클까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대학원을 안 가고 회사에 갔을 때 돈 버는 쪽, 대학원을 가고 나서 취직했을 때 돈 버는 걸 비교한다면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의 관점이 아닌 내가 진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내가 이걸 확인하고 만약 연구를 좋아하면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 이러한 질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대학원까지 다녀보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 후에 회사에 가는 것보다 회사 후에 대학원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이건 이제 통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실험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석사, 박사를 마치고 회사를 가는 학생 수가 회사를 다니다가 들어와서 석박사를 하는 경우보다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 숫자만을 봤을 때는 회사를 갔다 대학원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가기에는 물론 연봉은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30대 초반까지 대학원에서 시간을 써야 돼서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흐지부지 될까봐 네, 걱정이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다 불안 요인이죠. 항상 저희가 하는 일에는 실패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사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조직에 가장 저랑 인터랙션이 많은 사람은 제 직속 상사 그리고 직속 부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승진과 연봉에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상사일 텐데 그 상사를 저희가 골라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랜덤하게 배정이 되고 그랬을 때 제가 상사랑 잘 맞을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 회사를 다니다가도 상사랑 마음이 안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들어올 때 교수님과 마음이 안 맞거나 동료와 마음이 안 맞거나 혹은 연구가 맞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렇지만 본인한테 아 나는 그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충분히 나한테 시간도 주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포용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어느 쪽이든 어차피 리스크는 있다. 그렇죠. 저는 교수님이시라서 무조건 대학원을 추천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건가 봐요. 아, 예. 저는 사실 저희 학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들어온 학생들의 실력도 크게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자기의 그 향상된 실력을 갖고 원하는 곳에 가서 기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인재로 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사, 박사의 길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길만을 찾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학부나 석사 후에 취직을 하면 박사급이 아니라서 진급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셨나요? 저도 이제 졸업생이 한 10명 정도가 S사에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 통해서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학부 졸업해서 취직한 사람, 또 석사 졸업해서 취직한 사람, 박사 졸업해서 취직한 사람의 직급이 좀 다른 건 맞고요. 각자의 직급에서 이제 승진하는 것은 사실 그 직급이 요청하는 미션을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던 분야랑 잘 맞아서 그런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해서 조직원들과의 어떤 융화를 통해서 잘하면 당연히 승진이 잘 되고 거기서 성공하겠지만 분야가 다르거나 팀원과 합이 잘 안 맞는 경우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 능력 차가 크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졸업생분들한테 말씀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연구소에 가는 거랑 회사에 가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구소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연구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가 혹은 공립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갈 거냐 연구소를 갈 거냐 고민할 때 그 조직이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라. 회사는 이윤 추구가 지향점입니다. 따라서 돈이 안 되면 언제든지 삭감시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되는 쪽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 하면 회사에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공익,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혹은 난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 더 관심 있다. 그러면 국립연구소 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연구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뽑는 모수가 일단 크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는 많은 학생들이 교수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교수가 되려면 뭘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나요? 필요한 스펙이나 경력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박사를 받고 나서 했던 제 스스로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 제가 주저자로 많이 쓰고 또 학회 가서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해서 내 이름이 좀 알려지면 교수가 되는데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교수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미션이 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실력도 향상시키고 인성도 케어해주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수는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학생 육성에 정말 큰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펙을 쌓기 전에 일단 내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거기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말 그걸 하고 싶은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보다 학생들을 케어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가 되려면 해외 석박을 해야지 유리하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세대에는 그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좋은 학교들 교수님들의 어떤 경력을 보면 상당히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세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카이스트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케이스고요. 그런 케이스가 저희 학과에는 한 네다섯 분 더 계십니다. 서른 분 중에 약 한 20에서 25%는 국내에서 트레이닝된 박사들이 교수로 채용된 경우고요. 앞으로 그런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을 많은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그 제자들이 공감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라는 학교는 특히나 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학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졸업을 하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질문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길 때 항상 그 본질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스타트업은 본질이 자기만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은 이윤추구를 향해서 가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윤추구라는 조직에 몸담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과연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적합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러고 싶다 아니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그런 만약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스타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 CTO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기가 어떤 만든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누군가 돈 주고 사기 시작할 때 그런 고객이 있을 때 시작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활동 중에 뭔가 이윤이 창출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어떤 호기심과 열정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시작하는 게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나한테 충분한 시간을 줄 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대학원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쌓고 하는 것에 메리트가 더 크진 않을까요? 연구를 좋아했을 때의 메리트입니다. 연구를 좋아하게 되면 이윤 추구랑 관계없이 정말 새로운 지식을 찾고 그 새로운 지식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학원 가서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있는 지식을 잘 가공해서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창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양쪽을 좀 해보면서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는지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도 사실 해보고 싶긴 한데 했다가 망할까 봐 망하면 어떡하죠? 그게 실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치러야 되는 코스트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어쨌든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마 고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의 생계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근데 생계를 책임지다 실패를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럼 과연 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잘 하려면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아이디어 빨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무리 카이스트 같은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 학교에서는 도와주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고, 기술가치 창출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뭐 E5, 저희도 이제 여기 보시면 E5에서 상도 타고 했는데, 검증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보다 훨씬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프리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보고 아, 이 아이디어는 팔릴만 하다 하면 단계적으로 투자를 받아가면서 관문을 통과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관문에서 만약 중간에서 실패하면 거기서 이제 생각할 때 아, 내가 다시 도전할 만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으로 막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검증을 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결국 진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진로를 생각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살고 싶은가, 나는 나에게 얼만큼의 시간을 줄 수 있는가, 그러한 액티비티와 시간 속에서 돈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잘 성찰이 돼야 진로를 잘 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저처럼 학생을 가르치고 새로운 지식을 연구해가는 것에 평생을 한번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려면,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가 자기랑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연구를 통해서 실패했을 때 그런 상처, 또 거절당했을 때 상처를 극복해가면서 아, 그래도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일이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걸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교수님 오늘 면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면접이 있어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했습니다. 네.